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아마 올해는 애플 유저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대거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3년 애플 신제품 중 가장 기대되는 제품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중요한 변화만 골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신제품 중 가장 기대되는 애플 글라스입니다. 애플 글라스는 VR과 AR이 혼합된 MR 헤드셋이 안경의 형태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경 같은 형태의 두 개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물체를 감지하거나 사용자의 제스처를 식별하는 센서도 장착되어 있어 게임이나 영상, 화상 회의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죠. 이에 맞게 새로운 OS인 XROS와 macOS 기반의 리얼리티 OS도 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IT 팁스터 밍 측원은 올해 1월이 아니라 6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존 제품들보다 디스플레이, 칩셋 등에서 더 향상된 제품으로 기대되는 만큼 가격은 3,000달러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을 생각하면 괜히 비싼 것 같고 프리미엄의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애플에서도 드디어 저가형 에어팟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9to5 맥은 애플이 10만원대의 보급형 모델인 에어팟 라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아쉽게도 예상 디자인과 출시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어팟과 프로에서의 큰 차이가 노이즈 캔슬링이었다면 라이트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음질에서도 차이를 둘 것 같습니다. 만약 라이트에서 확실한 음질 차이를 느끼게 되면 에어팟 3세대나 프로 라인의 수요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또한 에어팟 맥스의 2세대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팟 맥스는 2020년에 출시됐지만 지금도 70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헤드폰 시장을 이끌고 있죠. 맥루머에 의하면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고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장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 2세대에 적용됐던 H2 칩셋이 탑재되어서 향상된 배터리 수명과 음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부 감지 센서와 터치 컨트롤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거운 무게는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네요. 공개일은 올해 9월이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은 에어팟 라인을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텀을 두고 발표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아이폰 15입니다. 먼저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프로맥스 대신 울트라 모델이 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C타입 포트가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애플이 끝난 후기를 그만둔 건가 할 수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A17 바이오닉 칩셋은 물론이고요. 카툭티를 줄여주는 잔망경 렌즈까지 프로와 울트라에만 탑재된다고 하죠. 그리고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 렌즈 3개와 잔망경으로 보이는 별도의 렌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출시일은 올해 9월, 예상 가격은 최대 300만 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5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별도 영상에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3월, 15.5인치 맥북 에어가 새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 출시된 맥북 에어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더 커진 공간을 활용해 스피커가 개선되고 M2나 M2 프로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화질 디스플레이 지원 여부에서는 여전히 프로 모델과 끝난 후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출시가는 13인치 M2 맥북 에어가 약 170만 원부터인 것을 고려하면 200만 원대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대망의 맥프로입니다. 인텔을 탈피하고 애플 실리콘 칩을 직접 개발 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중인데요. 아쉽게도 당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던 M2 익스트림 칩셋은 폐기되고 M2 울트라 칩셋만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M2 울트라의 예상 스펙은 맥 스튜디오의 최고급 사양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고 익스트림은 울트라 칩셋의 2배 스펙으로 기대되는 만큼 과연 더 우수한 성능을 기대했던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현재 맥프로의 가격은 약 8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신형 맥프로는 기본 1000만 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일은 올해 6월 WWDC에서 공개되거나 그 이후에 단독으로 발표 행사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2023년 올해 새롭게 출시 예정인 애플 신제품 6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제품들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 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